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 배우 류준열이 아프리카를 혼자 여행 중인 젊은 여성에게 대단하다고 하자 그녀는 욜로라고 답했는데요. 오늘은 혼밥 혼술에 이어 올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른 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국 인기 래퍼 드레이크 노래에 등장하며 생겨낸 신조어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 홍보 동영상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욜로는 남이 아닌 자신,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을 중시하는 태도인데요.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불안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후회 없이 현재 인생을 즐기자는 거지요. 최근 여행이나 자신만의 취미생활에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이 욜로 열풍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욜로를 올해 핵심 키워드로 꼽으면서 욜로와 관련한 소비는 단순히 무욕을 채우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활동을 넘어 자신의 이상향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욜로의 의미가 주목받으면서 욜로는 젊은 층이 쓰는 유행어가 됐는데요. 실제로 해외 배낭여행객이 주로 모이는 게스트하우스에는 헬로나 굿럭 대신 욜로 인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불안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후회 없이 현재 인생을 즐기자는 욜로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